경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이호승 골키퍼, 가소련, 윤병건, 손경환, 장지성, 조우진, 김재민, 김한성, 공다휘, 김병호, 김양 원정팀 FC목포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동현, 김준섭, 박승열, 이유찬, 이종열, 박재성, 이영찬, 김유성, 주영재 선수입니다. 주심 쓴소리와 함께 양팀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FC목포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수비가 둘러싸웠는데 빠져나왔고 멀리서 슈팅! 이호승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골을 받고 앞쪽으로 한 번에 박스 근처,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박스 안쪽에서 아직 걷어냈고 여전히 경주 슈팅! 슈팅! 오! 크로스바위로 벗어났습니다. 자, 경주의 전방 압박이 좋았고 오른쪽에서 경주의 공격입니다. 김병호 앞쪽으로 슈팅! 크로스가 헤더! 오! 골대 맞았습니다. 손경환에게 앞쪽으로 다시 한번 한 번에 박스 안쪽에서 슈팅! 자, 왼쪽에서 자 경합 상황에서 목포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목포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목포의 선취골이 나 뒤에서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주심의 휩쓸이 울리면서 2022 K3리그 2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FC목포의 경기, 오늘 경기 스코어 1대0으로 목포FC가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